내 연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아이고 되게 할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릴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되게 이뻐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막 이마에 그 꼬마였잖아요. 3살, 4살 그랬는데 저희가 많이 커서 여기 애엄마도 있고 이렇거든요. 애엄마도 있고 애아빠도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저희가 쓰니까 저희가 그때 3살, 4살 때 그때 기분이 들어요. 너무 재롱 떨 때 너무 기분이 좋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기뻐해 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좋고 여기 오길 너무나 잘한 것 같고 할머니 다시 봐서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한번 아시는 분 계세요 할머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노래 안 어려우시죠? 그쵸? 안 어려우시죠? 그쵸? 그 여기 이 노래가 안 어려우시니까 제가 율동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그 몸이 좀 움직이셔야지 좋으시죠? 위대한 왕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사모님이 아시는구나. 그 사모님 앞에 잠깐 예, 그러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따님 정도 되시는 분 계셨거든요. 여기. 내가 여기서 해야 네. 앞에서 들 하면. 아 그럴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위대하고 강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 그건가요? 네 그게 참 틀리군요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힘세게 우리 주 하나님 똑같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이죠? 그리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똑같이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되게 쉽네요 이거 되게 쉬우시죠? 예 안 쉬워요 다시 앞에서 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시 한번 율동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 번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팀 앞에 서서 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계신 그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호응을 잘 안 해주세요. 이렇게 팔짱끼로 이렇게 보기만 하시고 잘 하시는데 아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계속 같이 따라해 주시고 막 붙여 주시고 너무나 저희가 힘이 기운이 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왜냐면 자기 찬양 이렇게 막 율동하는 애도 아니거든요. 원래 되게 원래 무게 잡는 애들인데 되게 막 같이 재롱 떨고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준비를 또 몇 개 더 했어요. 주우리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주우리 아버지. 되게 쉬울 것 쉽거든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